치킨만 먹고 떠나야 하는 가족여행. 한번 나서려면 뭐 이리 체크할 게 한가득인지. 짐 실어야 되는데 너 짐이야? 어. 짐이야? 가기도 전에 진 다 빠져서 지쳐버리면 곤란하니까 몸 편히 마음 편히 떠날 수 있는 가족 여행지 엄선. 올해 겨울 휴가는 여기로 추천합니다. 가장 먼저 찾은 곳은 대한민국의 지중해 남해. 청량한 에메랄드 빛바다로 힐링 명소로 사랑받는 남해. 그중 한겨울에도 따뜻하기로 소문난 남해의 다랭이 마을은 겨울 여행지로 인기. 눈 내리는 겨울에 푸르푸르 시금치라니. 이 무슨 황당한 시츄에이션. 해풍 맞고 자란 덕에 부드럽기가 일품. 다랭이 마을에서는 겨울 한정 특별히 직접 캐서 먹을 수 있답니다. 미운 사람 생각하며 쏙쏙 뽑다 보면 스트레스 해소로도 제격이죠. 아, 시금치 따러 가야 하나. 간만에 노동, 아니 운동도 하고 참 좋네요. 열심히 일한 당신, 좋은 곳에서 푹 쉬어라. 다랭이 마을 바로 옆 오솔길을 따라 오르다 보면 보물처럼 꼭꼭 숨겨져 있는 숙소.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반기는 삼각풀의 그림 같은 오션 뷰. 바다 보러 카페 찾을 필요 없이 야외 노천탕에서 커피 한잔하며 피로도 싹. 2022년은 남해군 방문의 해라고 하니 잊지 말고 꼭 방문해 보시길 강추합니다. 다음으로 떠난 곳은 가성비 남도 당일치기 버스. 내비보랴, 애들 챙기랴, 정신없었을 부모님에게 희소식. 편안하게 버스를 타고 가성비 당일치기 여행을. 초저가 버스 타고 즐기는 광주 순천 곡성 루트의 남도 여행을 즐겨보세요. 먼저 순천의 관광명소 드라마 촬영장. 1980년대 거리를 그대로 재현한 세트장은 지금 막 내가 드라마 속으로 들어온 것 같은 착각을 들게 할 정도죠. 아, 라떼 감성 물씬. 옛날 느낌 제대로 나는 옛 가옥에서도 과거 여행을 떠나보세요. Yo, DJ, bomb this party! 애들은 신기해서 좋고 부모님은 옛날 생각나서 좋고. 다음은 파도처럼 출렁이는 갈대밭이 장관을 이루는 순천맛. 특히 겨울에 이곳을 꼭 가야 하는 이유는 순천만 습지를 찾는 희귀종 새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자, 날이면 날마다 볼 수 있는 기회가 아닙니다. 빨리빨리 보러 오세요. 남도 여행의 종착역은 섬진강 기차마을. 우리나라의 마지막 증기기관차를 타고 20년 전 기찻길을 체험할 수 있는 곳. 다리 아플 걱정 없이 편하게 앉아서 경치 구경하며 마무리를. 다음으로 떠나볼 곳은 겨울 여행의 정석 강원도 정선. 올겨울에는 그냥 멍하니 누워 좋은 경치 구경하며 쉬고 싶다면? 그럼 바로 호캉스죠. 고급스러운 물 신나는 로비에 불멍 기본 옵션으로 반겨주는 이곳. 체크인하고 들어와 보니 어쩜 더 좋아. 눈이 맑아지는 것 같은 탁 트인 마운틴 뷰에 아이들과 함께하기 딱 좋은 야외 스파까지. 마치 한 폭의 그림을 바라보는 것 같은 느낌의 뷰. 가만히 누워 자연을 바라보며 힐링하기에도 딱인 야외 스파. 어린아이들도 수영하기 좋은 얕은 수심이라 부모님들 걱정 노노. 어른들만 사용 가능한 실내 스파까지 갓벽. 사시사철 완벽하니 해외 나갈 필요 뭐 있나요? 아침엔 이슬머금은 산책로를 거닐다 노랫소리에 이끌려 따라가는 동화 같은 이야기. 여기선 현실이 됩니다. 항상 잔잔한 음악이 흐르는 음악 감상실에서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기에도 딱. 혼자 또 같이 가족 호캉스 여행지로 이만한 곳이 없겠죠. 다음 여행지는 겨울의 성지 강원도 홍천 스키장. 서론의 도시 홍천. 겨울만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렸다. 모두의 마음을 설레게 할 광활한 홍천 스키장만의 매력. 눈밭을 가로지르는 이 짜릿함. 정말 1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죠. 천혜의 자연, 우거진 산맥으로 둘러싸인 홍천의 명품 뷰. 겨울 레포츠의 클래식한 스키부터 요즘 핫한 보드까지 즐겨보세요. 장비도 현장에서 바로 대여 가능하답니다. 아이들과 함께 가볼 만한 곳도 찾고 계신다면 귀여운 알파카가 기다리는 농장으로 고급. 아우, 걱정 마세요. 알파카는 매우 순하고 온순한 초식 동물이랍니다. 알파카는 원래 추운 고지대에 살아서 한국에서는 홍천이 가장 살기 좋은 서식지라고.
올라타지만 않으면 되겠지요? 눈밭에서 그르랴 알파카 버랴 온몸이 꽁꽁 얼었다면 한겨울에도 식지 않는 숙가마 찜질방의 열기 속으로 피신 노곤노곤 이리저리 돌아다니느라 고생했으니 빈틈없이 잘 녹여주세요. 사우나도 개성시대 원하는 온도의 방을 취향 따라 들어갈 수 있는데 그중 꽃방은 바로 전날 수출 빼 말 그대로 불꽃방. 3초도 버티기 힘들다는데 도전해보실 분? 일단 전 아니에요. 숯가마에서 만든 수제 참수추로 즉석에서 구워먹는 갈비도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별미. 아우 행복하게 여행 마무리를. 다음엔 어디로 떠나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추천 여행지를 남겨주세요. 쓸모있는 꿀팁 한 스푼 팁스푼.